갑시다. 인간이 말이요 탄심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우면 단 40도 못 살 인생. 하체 한번 죽어지면 북만산천은 그기로구나. 사구에 만방진술은 살아생전에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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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소리 우리 문화 들어가며 배워가며 여기서 박수치고 놀다 보면 훈바 선생들께서 술 한 잔을 주시걸라. 한 잔 그 목소 그만 먹게들 하면서 흐드렁거리거나 놀아라 봅시다.
아무쪼록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150살까지 살아보라고. 여기 있는 최고의 품바가 하나님전, 부처님전, 신령님전, 알라신전, 남녀호랑개전으로 다시 한번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박수 안 주신 분들은 내일 죽어버린다, 모레 죽어버린다. 오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업을 보니까 사실상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말이야. 저희 어머니 올해 연세가 90이요. 저희 아버지는 10살 어려, 80.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나는 금식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 우리 아버님은 동네에서 내놓은 음주 가문을 너무 많이 했어. 한관도 술이야. 그러다 보니까 밖에만 나갔다 오면 세상에 술을 잡수고 오네. 술을 잡수고 오면 어떻게 오냐? 뚜벅뚜벅 들어와. 오면 대문을 팍 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무서워서 뒤통수를 숨기만 하고. 세상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떠냐? 우리 어머니 눈치만 앉아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본세를 짓기에 이런 인간 만나서 이렇게 운동하게 살아야 되는가. 저기 앞산에 호랭이는 이름 안 잡아가고 뭐하는가 하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한신타령을 하더라. 그런데 나는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금식이 안 좋은다 그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몇 남매냐면, 우리가 12남매예요.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하고 금식이 안 좋았어? 금식 좋았잖아. 그런데, 지금도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90인데, 우리 아버지가 허구한 나라하고 술 잤으면 노래 불렀던 노래가 있어. 무슨 노래냐? 바다가 세주라네. 이 노래 아요? 이 웃는 엄마들도 아빠가 다 그랬나봐, 아버지가.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이야기 보는 거, 좀 재밌게 한번 놀기 위해서 내가 장구 치면서 한번 우리 옛날, 그때 그 시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술만 잡수고 얼마나 불렀던 노래, 바다가 세주라면 이거 한번 불러볼까? 잡수가 안 나오네. 진짜 잘하지 모르겠네. 예, 네, 그러면 그건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고, 이제는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 오신 분들 따라서 부르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한번 술만 잡수고 불렀던 노래, 바다가 세주라면 이게 한번 내가 한번 치렀어. 장구 치고 노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게요. 박수가 안 나온다. 미쳤다. 자, 그럼 한번 더 가볼까요? 그럼 가볼까요? 박수 함께 출발 가자!
하시오. 원래가 이게 뭐냐? 원래 교수님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무슨 일이 안 되거나 내 몸 안에 나쁜 병이 있거나 이 선생이 모든 것을 이가 못 들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되리라. 박수가 나오네. 이거 책을 얼른 가버려.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안녕, 그리고 여러분 나쁜 병이 있거나 그 병을 모든 걸 다 치료해야 내 말이 맞다고 생각. 박수 한 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이고, 뭘 이름을 주시고. 아이고, 떠났어. 아까 보라님 5만 원치도 만하는 거 하나 이게 아니네. 이거 아닌데, 괜찮아. 이거 아니야. 책 얼른 가봐. 어떻게? 믿습니까? 네. 다 같이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아니, 그게 할렐루야! 네. 나는 간증무사.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갈 것이고, 부처님 믿으면 금남왕생 천당 갈 것이고, 오빠 믿으면 홍콩 갈 것이고, 엿장수 믿으면 엿 먹을 것이고, 여기 소생 믿으면 그 모든 일이 뜻들어드리라. 내 말이 맞다고 생각. 박수 함성. 아, 그랬어요? 아니, 뭐야, 이렇게. 아니, 뭐지? 아니, 한 곳 안에 죽을지. 봤습니다. 감사. 네, 감사. 우리 형님 박수 한번 치시오. 네. 내가 오늘 잘 왔어. 오늘 여러분들 금신 걱정 소생이 싹 담아갑니다. 담아가서 이 행사 끝나는 내일 모레 아침 새벽 4시에 제기를 딱 해서 모역 제기를 해서 여러분을 금신 걱정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모든 걸 다 가져가다가 어디? 평태 앞바다 쭉 던져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지네. 제가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떡볶이 제사 지낸다고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 하나 더 하면 안 될까? 하나 하면 더 하면 안 될까? 아, 대신 노래는 안 하고 대신 몰라냐? 우리 엄마가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섬마을 선생님, 이걸로 나 장담을 치면 안 될까? 여기 와서는 자고로 여기 와서는 근심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박수치고 떠들고 그래야지 자식 되기도 잘 되고 모든 걸 잘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깨지지. 내가 벌써 뭔 일이 안 돼요. 맞아 안 맞아? 박수 시작. 박수 박수 시작. 사리마리 대시라기 도우리 주주리 족산 생세기 공마는 딸딸하기 개인인 냉가리 소고는 북가리 아새끼는 냄새 경치는 집구새 아가씨 깨끗새 아집씨는 백풍새 할마씨는 감새 현철 가수 하미새 태고품새 눈깜박 할새 빙하리 잡는 대로 도끼가 대파 고래를 잡는 대로 단둘이 대파 띵오고 남들은 장돌로 치거나 어머나 풍바가가 자리 놀고 엿장식던 구역은 찐덕찐덕 옹기장수던 구역은 타삭타삭 기름장수던 구역은 딘딘딘딘 방울장수던 구역은 딸랑딸랑 소금장수던 구역은 다같이 누가 짜다 그랬냐 대박을 다 뿌라본데 저거 소금장수 똥꾸 바로 우리 언니한테 박수 한번 주시오. 지금부터는 여기 우리 제2의 용인품바 페스트를 오신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 오면 뭘 이런 거 주시오. 어머나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잘 살았지? 아주 감사하게 우리 엄마가 할 거 같은 할 거 같은 또 줄 사람 없어. 아이고, 또 하나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건강하고 모든 일 태평성대 유지하고 여기도 소생이 기원합니다. 음악관계 출하 탄자 야야 박수 다 같이 또 땡겨 시원한 엄마 뭘 빌어 아이고 우리 고마워요. 아이고 여기 박수 음악 좀 올려봐요.
그렇게 잘하셔. 열정의 무대. 네네. 네, 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최고입니다.